여형공이왈 여형공이 이르기를 내무현 부형하고 외무엄사우요 이능 유성제 선언이라. 내자는 집 아닙니다. 외자는 집 밖이고요. 집안에서는 집안에 현명한 부모님과 형이 현명하신 부모나 형제가 없고 외적으로 밖으로는 엄한 스승과 친구가 없으면서 능히 성취함이 있는 자는 드물선자입니다. 드물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그 자식을 보면은 그 집안을 이렇게 다 넘겨볼 수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여형공이왈 내무현 부형하고 외무엄사우요 이능 유성제 선의니라. 태공이 말 남자 실교면 장필완우하고 여자 실교면 장필 추손이라. 태공이 말하기를 남자애를 가르치는 시기와 가르침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장자는 성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장해서 장성하여 반드시 완자는 고집이 셀 완자입니다. 완악하다 할때 완자예요. 우자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가르쳐서 좀 밝은 세상을 밝게 보는 그런 눈을 길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 조그맣게 본 욕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피는 고집불통이 될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자 실교면 이 여자애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장필 추손이라. 장성해서 즉 커서 추자는 거칠 추자입니다. 소자는 이게 이 성길다는 얘기는 성글다는 얘기는 모든 일을 할때 차분히 치밀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이렇게 얼렁뚱땅 해치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소입니다. 추소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추소의 반대말은 치밀이 되겠네. 그죠? 치밀하지 못하고 차분하지 못하며 덜렁대고 그죠? 치밀하지 못하며 엉성하고 뭐 그렇게 된다 이거죠. 남년 장대어든 막습 악주하고 남자의 나이가 장대하거든. 남자애가 점점 커서 청장년이 되거든 그 말이에요. 막습 악주. 악자는 음악입니다. 음악도 이게 괜찮은 음악을 들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음악들. 음악과 술 마시는 데에 익히지 말게 하고. 이게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 전북 어느 학교인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중심으로 뭐 했냐면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된다. 술은 선생님 앞에 배워야 된다. 해서 강당에서 그술 먹는 법에 대해서 이 강연을 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습도 학생들이 양주, 맥주, 뭐 소주, 막걸리 이렇게 다섯 종류의 술을 갖다 놓고 술을 먹고 점잖게 앉아 있고 친구한테 하는 예절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강의하는데 아주 그게 이색적인 강좌라고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랬듯이 이게 흔히 우리 듣는 말이잖아요. 부모 앞에서 술을 배워라. 여년 장대어든 망령 유주하라. 여자애가 나이가 장대하거든 어른 나이가 되거든. 망령 유주. 유자는 놀 유자고 주는 이게 달아날 주자인데 놀러 다니는 거를 놀러 다니게 그냥 남 이기지 말아라. 속된 말로 남 이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뭐 나가서 정말 뭐 집에 안 들어오면은 뭐 금방 내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 옛날부터 아마 따님들은 그래도 밖으로 내돌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성차별이라기보다는 분명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태공이 말 남자 실교면 장필완우하고 여형공이
여자실 교면 창필 추소니라. 남녀 창대어든 막습 악주하고 여년 창대어든 망령 유주하람.